아까 오징어에는 흰분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자, 다시마에도 흰분이 있습니다. 있죠. 네. 그러면 다시마에 흰분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? 적은 게 좋은 걸까요? 아, 헷갈리네. 원승식 셰프님, 저희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아까 마른 오징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흰분이 있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. 많을수록? 아, 아까 오징어가 네. 그랬습니다. 네. 네.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임장이 우리가 그 이 시간에 육수 많이 내거든, 다시마로. 네. 꼭 흰 가루 닦더라고, 열심히 닦더라고. 아니에요. 네? 흰 가루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다시마에 혹시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어서. 아, 그래서 닦는 거예요? 네, 어? 살짝 털어내는 거죠. 그럼 많은 거! 현명하시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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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마의 하얀 흰 분은 네.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. 어, 왜요? 다시마의 흰 부분은 만니톨이라는 당성분인데요. 이건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시마에서 이제 나오는 성분입니다. 아, 그래서 약간 찍어서 드시면 약간의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어, 맞아요. 네. 그리고 좋은 다시마를 고르시려면은 예. 이 하얀 분이 고르게 분포돼 있고 적당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아, 고르게. 왜냐하면 흰 분이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집중돼 있거나 약간 네. 두툼하게 하얀 분이 있게 되면 네. 이 다시마 자체가 건조하지 않습니까? 네. 주변에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. 아, 맞아요. 수분을 빨아들인다는 네, 거는 네. 이게 금방 곰팡이가 쓸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의심해 봐야겠네요. 그렇죠. 곰팡인지 흰 분인지 모를 정도로 의심해야 돼요. 네, 네. 그럼 진짜 막 듬성듬성 하얀 부분이 막 심하게 모여 있는 건 곰팡이에 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.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? 아, 안 버리셔도 됩니다. 어? 어?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어? 어떻게요? 진짜? 네. 이 다시마의 곰팡이가 정말 뭐 썩거나 막 곰팡이 하얗게 폈으면 그 네. 부분은 잘라서 버리시면 되는데요. 보통 이게 바닷물하고 염도를 비슷하게 맞춘 소금물을 끓이셔서 네. 거기다 살짝 넣어서 데치신 다음에 다시 건조기나 햇빛에 말리시면 원상복구가 돼요. 이야.